예,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재민입니다. 저는 오늘 부끄러운 숫자 두 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해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2,400입니다. 하루에 7명꼴로 나 갔다 올게 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무려 21년째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이 부끄러운 숫자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끄러운 숫자는 173입니다. 네, 지금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입니다. 범 여권으로 치면 180석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하나조차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아직 우리한테는 힘이 없어서 더 많은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이제는 당신들이 180석의 권력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산재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러한 강력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이런 최소한의 법 규정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일터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처벌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인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생각이 저는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연내에 제정해서 안전 문제에 소홀히 하는 이 기업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분명한 형사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뤄낼 수 있는 이런 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금 산업안전 보건법을 개정하느냐, 아니면 중대재해기업법을 제정하느냐, 이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론 채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데 당론으로 채택하고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희 정의당과 함께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은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기자실도 폐쇄됐다가 열린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기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정의당 서울시의원 권수정입니다. 올해는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진입하던 전동 열차에 치여서 사망한 외주업체 직원 김군이 사망한 지 4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같은 노선에서 같은 이유로 사망한 사고가 두 건이나 발생했었음에도 위험한 노동 환경이 그대로 답습되었던 것이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운송 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도 과거부터 위험한 직업 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비용을 이유로 이를 방관한 사용자와 정부가 또한 명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 국가 중 경제순위 10위권을 기록하는 등 고도발전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다 들으신 대로 산업안전 관련해서 산업재해 사망률은 1위인 후진 국가입니다. 노동자들은 고귀한 목숨을 운에 맡기라는 사용자에게 기본적인 안전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지만, 비용, 기업 이윤, 효율성, 안전 불감증 등의 이유로 살인적인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 책임 회피 현상은 여전합니다. 효율성과 이윤만을 쫓는 이와 같은 행태로 안전하게 일해야 할 현장에서 사람들의 목숨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으면 중대재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내부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추락, 안전상 2인 1조 작업 규정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이 희생된 설비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 근로계약서상 9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됐지만 실제 근무는 20시간에 달했다. 사고를 일으킨 빅도어는 재해 며칠 전에도 이상작동이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을 위한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원선이 분리돼 사고 당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오 씨는 사망 직전 4주간 평균 77시간을 일했으며 초소와 수면 장소가 분리되지 않고 온전히 휴식도 보장받지 못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갑질을 당한 직원 상태를 확인하고 휴식 등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오모 씨는 오전 8시 20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의자에서 앉아있는 상태로 숨졌다. 상반기 상재 노동자들의 기록 중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나열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노동자 중 6명이 넘게 하루에 산재재해로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주저없이 강력한 국가권력이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시급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허망한 죽음 앞에 더 이상 고인의 명복만을 비는 무기력한 이런 모습에서 당장 벗어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살과 피와 눈물로 작동하는 곳이 아니길 바랍니다.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위해 지금이라도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재사망 1위 국가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고 노동을 존중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정되는 그 순간까지 정의당 서울시당은 제일 앞선에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오늘 또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하루 7명입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일터였습니다. 이를 빗대 소설가 김우는 죽음의 자리로 또 밥벌이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나갔던 노동자만 올 한 해 2,400명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어진 떼죽음은 대한민국이라는 킬링필드 위에서 무참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태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애도는 온전치 못합니다.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김군, 발전소 노동자 택배기사 무수한 김영균들이 거리에서 추락, 매몰, 압착, 붕괴, 충돌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깔리고 터지고 있습니다. 이 일상화된 죽음은 비용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인의 선고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이며 고 김영균 노동자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소위 김영균 없는 김영균법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음을 아직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77일째 절박한 마음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국회 로텐도어를 매일 지나치며 1인 시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이 법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경영계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과잉 입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말입니다.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떨어져 죽고 있는데 과잉이란 말을 붙이기 부끄럽지 않은지 되묻고 싶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이 죽음은 결코 운 나쁜 사람들의 우연한 불행이 아닙니다. 약육강식의 사회, 사람의 생명줄을 끊어 누군가가 배를 불리는 사회에서 안전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체제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화가 시급합니다.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 책임 있는 기업에 응당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게 묻습니다.
국민의힘조차 동의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를 비국민으로 보는 처사가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될 이유는 누구를 위한 이윤입니까? 국민이 준 180석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사회를 제대로 개혁하라는 주문일 것입니다. 생명과 민생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통한 구속력 있는 제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처럼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를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것이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당력을 모아 대응할 것입니다. 생명 앞에 치유법권은 없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끝까지 입법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2020년 11월 23일 정의당 서울시당.